발해는 건국 초부터 영역을 확장해 갔는데요. 최전성기 발해의 영역은 남북으로 대동강에서 흑룡강에 이르렀고 동서로는 중국 요동에서 러시아 연해주까지 아울렀습니다. 전성기 고구려 영토를 능가하는 우리 역사상 가장 드넓은 영토였죠. 이런 발해를 두고 중국은 해동성국, 바다 동쪽에 있는 강성한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719년 3월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이 사망했는데요. 나라가 세워진 지 20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 불완전했던 발해의 미래는 대조영의 큰아들 대무예에게 맡겨졌습니다. 그가 바로 발해의 이대왕 무왕입니다. 무왕은 옛 고구려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 즉위 직후부터 정복 싸움에 나섰는데요. 동북쪽으로 뻗어나가 여러 민족들을 차례로 정복하며 새나라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상경성. 이곳이 바로 발해의 수도인 상경 용천부가 있던 곳인데요. 발해의 수도는 오경의 하나에 정해졌는데 200년 동안 네 번이나 옮겼다고 합니다. 그중 이곳 상경은 가장 오랫동안 발해의 도읍지였습니다. 넓은 평야와 풍부한 물이 있어 농사짓기 등 생활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죠. 또 각 나라의 중심지와 통하는 교통로가 있어서 활발한 교역도 할 수 있었답니다. 발해는 건국 초기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교류를 통해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신라와도 사신을 주고받았습니다. 한편 거란의 추장 야율라보기는 시라무렌강과 랴오어강 주변의 모든 종족을 통합하고 916년 거란을 세웠는데요. 거란은 북경 지역을 장악하고 대제국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발해를 공격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과 더불어 생활한 거란족은 전 국민이 모두 전사라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해서 그 지역에 대한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를 유지시켰던 발해는 거란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항복 절차를 밟아 926년 12월 24일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